주시옵소서. 이손 꼭 잡고 가소서.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오셔서 아멘. 아까 그 구절 편하라.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어요? 금이 어디 있고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어요? 어디서 만들어져요? 땅 속에서 만들어진다. 다이아몬드 남보소, 홍보소, 무슨 보소, 무슨 보소, 사파이어, 루비 다 거기서 나오죠? 금도 거기서 나오고. 자, 땅 속에서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만들었다는 거네? 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도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금은 못 만들어요. 땅 속에서 나오고 있는데, 땅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데 그걸 못 만들어요. 그 다이아몬드가 누가 만들었겠냐고, 다이아몬드를요. 땅 속에다 누가 만들었겠냐고요. 그 다이아몬드가 땅 속에서 만들어지고 금이 땅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땅이 지진을 겪고 모든 비를 맞고 모든 각종 짐승들이 지나가고 모든 짐승들의 죽은 시체가 있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태풍이 부닥치고 나중엔 용암이 쏟아지고 불이 막 땅속에 쏟아져서 스며들어서 무엇인가가 거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땅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며 그 땅이 지진을 겪으며 그 땅이 거기서 다이아몬드하고 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영혼이 있을 땅도 하나님이 그걸 만듭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사람 속에 땅 속에 정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있는 보좌가 뭘로 만들었는지 알죠? 진짜 영원한 땅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다이아몬드하고 금으로 둘러싼. 할렐루야. 아버지가 음성 놓으시다며. 지금도 여러분한테 내가 계속 반복하지만 그건 만들지 못해요. 그 땅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영혼이 있을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사람 안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 지니는데 그게 금이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건 절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세월토록 있을 아름다움의 보좌입니다. 바로 사람 안에 있게 할 정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땅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와 우레가 치고 각종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속에 불의 비가 쏟아지고 또한 여러가지 그들을 멸할 모든 것이 쏟아지고 우박도 쏟아지고 뭐 각종 질병도 모든 거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시는 은혜가 온 땅에 떨어진 다음에 그 모든 게 정금과 보석으로 바뀌게. 그래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모든 걸 다 녹아내립니다. 이제 땅에서 그것이 다 불에 타고 녹아지고 나서 그 안에 금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그날에 어떤 일을 하실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이 죄악은 죽기 전에는 정결케 되지 않는 일이다. 자, 주님이 이제 죽이기 시작하기 위해서 그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죽이려고 하는지 잘 보세요. 이걸 죽여야 정결케 됩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가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있는 이 존재들을 맡고 있는 궁을 차지한 사탄의 세력을 보고 이르기를
셈나는 사단의 세력이란 뜻입니다. 셈나의 원어가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세력은 뭐예요? 이 안에 사탄이 있고 이 안에 사탄의 종교들이 다 들어있어요. 네가 이 사람을 왜 막고 있냐? 네가 이 궁을 왜 찾아오고 있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의 세력에게 말합니다.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파내었도다. 너를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자신이 자랑하는 그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 싸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망치 할 것들이고 이것을 여러분 속에 멸하는 날이에요. 이 사람 속에 죽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 영광도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든 관직에서 쫓아내며 너를 낮출 것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게 하는 이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주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거할 집에 수치를 끼치는 영들입니다. 내 이름에 수치를 끼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기피하는 이 영들.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고 그 주위를 낮춰 관직에 쫓아납니다. 넌 어느 관직에도 앉을 수 있는 영 상태가 이런 거. 그 영을 다 죽이고 멸하고 쫓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모든 것을 몰아내는 날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주님께 수치를 끼치는 것이 사람 안에 살고 있네요. 이제 그것을 다 쫓아내고 주님께서 그 안에 다른 자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아들한테, 이게 죽어야 돼. 공의를 굳게 하는 것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있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나타내고 있어. 주님이 다 쫓아낸다. 이것은 영싸움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사탄과 싸워서 사탄을 몰아내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썩게 하고 죽게 하고 망케 하는 것이 세상에 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있는 그들의 정권을 다른 자한테 이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자. 이 영들이 죽고 쫓겨나고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어떤 아들? 힐기야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그리고 내 종 엘리야김. 엘리야김의 뜻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다야. 하나님이 이들 안에 하나님이 분깃되도록 세웠다. 아멘. 이 20절이 정권 이양입니다. 사망이 떠나고 영생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 안에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라는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분깃이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이 새겨져.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 시대. 어둠과 흑암과 사망이 사라지고 빛과 영생과 생명이시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을 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하나님은 나의 분기신한 아들을 불러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가 주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불러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 손에 맡기느니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라. 어둠이 떠나가고 이 영들이 떠나가오라면 새로운 옷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는 날. 이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쫓겨나고 정권 이양이 시작되면 바로 이 아비가 될 자가 세상에 나타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자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신부. 자 보세요. 여기 써있듯이 그 어깨에 둔대요. 그 열쇠를 문을 열고 닫을 열쇠를 그 어깨에 둔대요. 이걸 닫으면 열 자 없대요. 열면 닫을 자도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열고 닫을 자가 나오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한대요.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않게. 잘 보세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 있죠? 못이 단단한 곳에 박혀 있는 것처럼 경고케 세웠고 그 세운 자를 보니 그가 그 아비 집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라. 하나님이 견고케 한다고 그러죠? 벽에 못 박힌 것처럼 단단하게 견고케 한대요. 뭘 견고케 했나 했더니 하나님이 보좌가 되도록. 우선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은 알파 오메가고요. 그 말씀이 뭐가 됐죠? 세상에 올라오면 뭐가 됐죠? 그 말씀이 세상에 와서 뭐가 됐어요? 자, 사람 됐죠? 그리고 모든 걸 끝마치고 죽은 자한테 버려 하늘에 올라갔죠? 자, 그분이 행한 모든 영광이 걸리는 보좌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람 됐다니까 그렇구나 이러는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자가 사람이 되어 이 땅을 거니고 그 모든 걸 이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갔어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행한 모든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인 건 하나님이 다 행한 그 모든 영광이 사람한테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한테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걸리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 이들이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대초에 천지를 창조한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셨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던 주님이 그날에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을 거닐었고 이 땅을 거렸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행한 모든 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어 그 모든 일을 행한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 모든 자에게 그 하나님의 행한 모든 영광이 걸려있게. 할렐루야. 아비 집에 모든 영광이 걸린다. 그건 뭐예요? 바로 홀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보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사람 안에 거는 날이다. 하나님과의 연합. 아멘. 하나님이 행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거할 그 집에 걸릴 거래. 그럼 하나님 모든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신 것이 다 영광이고, 보다 마지막 영광은 십자까지 달린 영광이야. 메시아로 와서 그 모든 영광이 아비 집에 걸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아비 집에 걸려 있는 영광을 보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볼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메시아 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걸린다. 그 아비야 집, 아비의 집이란 뭐야? 하나님이 거할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집. 사람이 구원 사역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살리는 사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들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그 일을 합니다. 보세요. 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아들로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제 신부한테 다 나타나네요. 오늘날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하나님이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마리아 혼자가 홀로 행하신 주님이 전부 나타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다시 23절 또 한번 얘기합니다. 그날의 정권 이야기 됩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해? 하나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하냐고.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을 뭐해? 구원하지? 살리지? 잘 봐. 그렇다면 사탄의 아들들은 죽인 일을 하지? 정권이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들이 가장해서라도 위선하기도 이들이 가리고서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탄의 아들들이야. 그러므로 죽이는 자가 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 아들들을 만나면 그들은 만나는 본자를 살려. 왜? 저들 속에는 죽이는 자가 구하고 있고 이들 속에는 살리는 자가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들아 일어나라. 너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세상에 나아가리라. 사람이 사기를 치고 해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너무 아름답게 변해요. 사람을 사람의 죄를 친히 담당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네요. 그 일을 향한 자는 한 분이에요. 그 영광이 그 집에.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행한 그 영광의 보좌가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같은이라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라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세상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볼 자는 말이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보자고. 말이 사람이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고, 말이 사람이지 홀로 행하신 하나님이 거하여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도록 경고케 한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보좌가 되도록. 그것도 어디까지? 다음 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모든 영광이 거기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후손과 족속되는 작은 항아리 그릇 곧 종지부터 하늘까지 이 모든 영광에 걸린 상태에서 그 영혼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영광이 흘러들어간다. 이제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애가 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나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 모양 저 모양 전 영광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있는다는 것은 모든 자가 그에게 하나님의 전 영광을 볼 수 있게끔 걸린다는 겁니다. 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손과 그의 자녀가 될 자들, 그의 백성들, 족속들에게 작은 하늘부터 그 모든 종지까지 그 거룩한 영광의 거룩함이 흘러들어간다. 먼저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됐죠.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후손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들어가면서 이제 다음 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이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와서 했던 일입니다. 다음 절. 망군의 여호와께서 하되 그날에 단단한 곳에 못 박혔던 것이 삭는 날이야. 썩게 하고 죽게 하고 했던 것이 다 삭는 날이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 단단하게 못 박혀있던 것이 다 부서지고 파쇄되고 떨어지는 날이야. 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어서 행함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행한 모든 영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단단하게 못 박힌 것이 삭고 있고 금붓이 부러져 떨어지고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파쇄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썩게 하고 죽게 하고 재짓게 하는 모든 것이 다 떨어져라. 이렇게 25절 사람을 살리는 날이, 사람 자체를 썩게 하고 죽게 하고 망케 하는 것을 다 떨어뜨리고 파쇄하고 부셔버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안에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만 거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죽게 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다 파쇄시키고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자 그 안에 거하도록. 예수 주방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망을 피하고 하나님 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아들들을 피하고 사탄의 아들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웁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 주먹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로 우리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정말 놀랍도록 말도 안 되게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하는 찬송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가 빛의 군대, 빛의 자녀, 빛의 세계, 빛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이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